얘들아, 잡담할 생각 말고 열심히 맷돌만 굴리는 거야. 그게 유미를 위한 길이야. 근데 혹시 퇴근할 때 웅이가 찾아오면 어떡하지? 잠깐! 불안이, 너 방금 그 단어를... 엄마, 어떡해? 당분간은 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감옥행이다. 얘들아, 나 들었어! 제가 분명히 웅이라 그랬어! 자, 쟤들 봐라. 쓸데없이 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... 나처럼 감옥에 끌려가는 세포 없길 바란다. 저희 먼저 갈게요. 내일 봐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내일요. 그나저나 퇴근 후가 더 문제다. 오늘부턴 퇴근하고 뭐하지? 월요일이라 누굴 불러내기도 좀 그런데. 어디 보자. 평일 저녁에도 급약속이 가능한 사람이... 오! 여기 있다! 고시연! 시연이는 이 근처에 살고 한가하니까 부담 없어. 너 나 왜 불렀냐? 보고 싶었어? 너 남친이랑 헤어졌구나! 됐다. 괜히 속만 뒤집어지지. 오랜만에 공원에서 러닝이나 좀 할까? 그래, 그러자. 뛰고 나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질 거야. 그럼 감성이가 궁상 떨 시간도 없을 거고. 아직 밤에는 쌀쌀할 텐데 런닝하기엔 좀. 야, 옆에 누가 쳐다보는 게 느껴져. 누군데? 웅이다. 대박, 대박. 진짜로 웅이가 찾아온 거네. 난 인정. 어디 보자. 빨리 고개 돌려봐. 요즘 밤에 쌀쌀하지 않아요. 운동하기 딱 좋다니까요. 저도 퇴근. 유대리님. 항상 애인이랑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 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. 혼자 놀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더라고요. 어떻게 아세요? 그런 게 있죠. 빈자리는. 금방 티가 나거든요. 신기하죠? 버스 왔다. 가시죠.